컴퓨터 고고싱 컴퓨터 15년째 컴퓨터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. 조립 컴퓨터의 가격 도면과 컴퓨터의 현실파에 추진하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컨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. 오늘 사연은 게이밍 컴퓨터의 AMD 라이젠 CPU를 원하는 130에서 150만원 예산의 사용 컨텐츠입니다. 제가 중고로 7년간 사용하던 똥컴을 처분하고 새로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다. 주로 롤, 피파, 배그, 콜 오브 듀티 등 즐겨하는 게임들을 144 방어를 쉽게 하는 견적을 원합니다. 그래픽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더 좋은 컴퓨터를 장만하고 싶습니다. 사연을 보내주셨네요. 보내주신 견적은 일단은 견적으로 164만 4천원을 이거를 150만원으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 조금 되긴 하네요. 사연부터 조금 해결을 해보자면 게임에서 144 방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이 144 방어라는 게 쓰시는 분도 되게 애매하고 견적을 뽑아주는 저희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단어입니다. 방어라는 것 자체가 게임을 벤치를 돌렸을 때 실시간 프레임으로 잡는 프레임 레이트라는 항목이 있고요. 평균 프레임, 로 뭐 0.1 뭐 이런 게 있고요. 로 1%를 잡았을 때 요게 144까지 나오는 거를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. 프레임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끊긴다고 느끼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로우 1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. 인게임을 했을 때 이 벤치를 돌리는 걸 보면 그게 144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평균 프레임 그리고 실시간 프레임 요 두 개가 높은 수치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.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적이 튀어나오면 프레임이 쭉 가다 갑자기 하락을 하는 요런 구간 이런 거를 안 끊기게 하기 위해서 144 방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로우 1프레임이 144 이상 나오게 하려면 평균 프레임과 그 위에 있는 실시간 프레임이 훨씬 더 높은 수치여야 한다. 그래서 이 예산에는 불가능하다. 뭐 롤이라든지 피파 이런 것도 144 방어를 하려면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. 코로, 배그 이런 게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. 견적의 의미를 방어 쪽보다는 게이밍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갖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100프레임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게이밍 모니터를 쓰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게이밍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44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컴퓨터 가게에서 이제 견적을 뽑아주거나 이렇게 되면 요 샷다나와 견적에다 플러스 공인비가 추가가 됩니다. 공인비가 플러스 됐을 때 150까지 맞추려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140 언더 밑으로 내려야 돼요. 150에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만큼 잘 타이트하게 잘 맞출 수 있냐 요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원하시는 CPU는 일단 5600X인데요 쿨러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잘 잡으셨고요. 메인보드는 가장 인기 품목인 이 550M 박격포 제품인데 조금 저는 내렸으면 해요. 게임 쪽에서 봤을 때는 CPU를 굉장히 많이 쓰기보다는 그래픽카드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요런 취지이다 보니 작업용에나 조금 더 어울리는 메인보드이지 않나. 그래서 게임용으로 쓰실 때는 최소로 내리면 이 450 박격포나 450 아서스 터프 이런 제품으로 가시는 게 5만원, 6만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.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행을 조금 더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측면 순행이 굉장히 장착이 좋고 강판도 두껍고 측면이 뭐 도어 방식으로 돼 있고 근데 지금 예산에서 조금 더 내리기 위해서는 C6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. C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쿨러가 이 제품보다 더 있는 이런 제품이고요.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으시고요. 이쁨을 조금 더 내가 강조하고 싶다. S700 가격대가 최근에 조금 더 할인이 됐습니다. 모르겠고 조금 인기 품목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패치8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패치8 같은 경우에는 DLX21과 가장 흡사하고 조금 더 심플한 디자인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자 마지막 굉장히 비싼 제품의 파워를 선택을 하셨네요. 보통 파워를 선정할 때는 CPU가 먹는 전력량, 그래픽카드가 먹는 전력량 120W 정도 플러스 하게 되면 컴퓨터가 사용하게 되는 전력량 이 전력량에다가 30% 정도 플러스 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 필요한 파워 와트 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. 가격대가 보통 200만원 위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며 골드급을 쓰시는 게 좋고 아래쪽으로 간다 그러면 스탠다드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가격대가 유리하지 않나. 가격대를 조금 더 내리시겠다 그러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700W 쪽으로. 자 이렇게 오늘 144 방어 얘기와 컴퓨터 다이어트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.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 형이었고요. 아 사연 신청은 아랫부분에 링크 누르시면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연락처는 보내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홀수, 덧글음 실수,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